자, 저 끝에 오른쪽을 꺾어가지고 쭉 왔습니다. 계속 삼락천을 따라와가지고 제가 보면 지금 여기까지 다 잉어가 있어요. 예. 밑에까지 있는데 있다 치고 그쪽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그러니까 삼락천 뭐 제가 3교도 지나고 지금 몇 교가 있습니다. 다리가 많아요. 여기 보니까 저기 너머에 저기 이제 벚나무 너무 저기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하고 또 낙동강이죠. 낙동강. 예. 함영생태공원 구보역에서 낙동강 물이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기 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왼쪽에 지금 물이 나오는데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게 낙동강 물을 요 삼락천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물살이 센데 아까 저 밑에까지는 잉어가 엄청 많아요. 이쪽은 이제 물살이 세가지고 안 보이는데, 아, 이것도 찍고 가겠습니다. 낙동강 물을 바로 공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아까, 아,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우포축산 물 도매시장입니다. 자, 깜빡했네. 자, 아, 이게 이제 낙동강에서 네, 물살이 세가지고 하여튼 여기까지 잉어가 있겠네. 아까 저 밑에 블록까지는 있었습니다. 이 물이, 아, 이게 뭐야, 뭐죠? 아, 이 물이 낙동강에서 나오는 물이네. 저기서 낙동강에서 이 도로 밑으로 해가지고 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처음 봤네. 낙동강 물을 여기다가 봉쇄해가지고 동어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아, 모서리 시원하죠. 냄새는 납니다. 물이 좋지. 자, 이렇게 수문이 있네요. 아, 몰랐네. 저기도 고기가 있겠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낚시 금지. 낚시하면 안 되죠. 물도 안 좋습니다. 아무튼 물 냄새 납니다. 쭉 아까 제가 저 다리 건넜죠. 저 다리 건너 앞에까지는 잉어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물살이 세니까 뭐 약간 좀 모험심 있는 애들이 오겠죠.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포 축산물 도매시장과 할매 그리고 아까 삼락 제첩 거리 거기서 왔습니다. 여기까지 물소리 시원하지요. 여기는 낙동강 조금만 더 가면은 좀 동원해야 될거 보이죠. 고포산거리 나옵니다. 대충 아시겠죠. 군부식당도 있고 무슨 식당인지 처음 보는데, 아니 냄새는 좀 납니다. 근데 붕어가 뭐, 아, 잉어 붕어 잉어가 뭐 살기에는 충분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냄새는 나는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낙동강 물이 흘러갑니다. 자, 이 발품을 파니까 워킹 인 코리아 발품 파니까 뭔가 나옵니다. 뭐, 아, 이것도 찍을까요? 뭐 있네. 삼락천의 유래. 뭐 많이 사라졌는데 참고하십시오. 하늘. 하늘, 자. 자, 이렇게 뭐, 하가 한번 찍겠습니다. 됐죠? 파란 불 때문에 좀 건너가면서, 자, 인생의 마무리는 또 멋지게 해야죠. 아, 뭐, 많이 찍네, 생각보다. 배터리 지금, 보조 배터리가 꽂고 지금 뺐습니다. 자, 인생의 빨간 불 됐고, 정지됐다가 노란 불이 되고, 빨간 불이 됩니다. 자, 횡단보도도 빨간 불이 됐다가, 결국 기다리면 파란 불이 됩니다. 정전이 아닌 이상. 자, 인생에, 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거진 뭐, 엄청난 내리막길도 있고, 엄청난 오르막길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자, 신호등을 빛에서 설명드립니다. 자, 저 신호등 바뀌면 이게 파란불 되겠죠. 자, 여러분께도, 빨간불, 쉴 때는 좀잘 쉬시고, 몸 관리 하시고, 이렇게 파란불이 됐습니다. 저도 파란불에, 걷는 인생처럼 뛰거나 할 때도 있고 달릴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 빨간 불, 노란 불, 파란 불처럼 인생의 고비, 정지, 힘 이런 파란 불의 시간도 있을 겁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본인의 인생 아까 말한 자발적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파란 불이 여러분들 인생의 파란 불이 되기를 바라면서 파란 불이 사라지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초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건강, 사랑, 건강, 행복, 성숙이 팍팍!